반갑습니다. 아, 제가 밭에 이렇게 정원 구석에 심어놓은 이제 제자님들 좀 보세요. 이렇게 건강하게 꽃을 활짝활짝 피워주고 있어요. 제가 만개한 모습을 놓쳐서 좀 아쉽긴 한데 애들이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애들 입장도 탄탄하고 꽃대 올려주고 스스로 막 꽃씨를 맺고 씨앗을 맺고 여기 보세요. 여기 꽃대 맺은 것좀 보세요. 너무 기특하잖아요. 너무 예쁘게 밭에서 잘 지내고 있네요. 정원에 심은 게 이게 약간 그늘진 곳, 완전 땡볕은 아니고요. 벽 쪽으로 심어놨더니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화상이 벌써 난리가 아니었는데 입장들 다 떼고 이렇게 아래쪽에 테이블 아래쪽에 넣어놨더니 회복이 되네요. 조금 예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키큰 놈들 드디어 꽃을 이렇게 피워주고 있네요. 이름이 인디안 멋인가요? 인디안 느낌이 나네요. 이름을 까먹었대요. 동생도 까먹고 나도 들었는데 까먹고 키는 엄청 커요. 너무 무성한 거. 키가 너무 무성해서 어디 구석으로 심어줘야 될것 같은데. 꽃이 피니까 또 색감이 화려하네요. 오늘 날씨가 흐리다고 솔잎도 도라지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이 루드베키아는 좀 심어볼 만한 것 같아요. 늘그 자리에서 나고 지고 색감도 화려하고 해서 환한히 밝혀주는 것 같아요. 이 이름이 쑥근사르비아일까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머나, 블루베리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참 오래 많이 달렸는데 통통해요. 통통하고 많이 달리고 기특하네요. 그래서. 어쩜 이렇게 많이 달렸는지. 물어보세요. 너무 사랑스럽죠. 이때 이발해진 목마가리 이렇게 예쁩니다. 색감이 좀 미리 핀 아이들은 잎이 색감이 연해지면서 그래도 끊임없이 꽃을 올려주고 있네요. 후쿠시아도 꽃 엄청 맺었어요. 햇빛 많이 보고. 바로 베란다에 있다가 햇빛으로 나왔는데도 얘들 화상 없이 잘 적응했답니다. 색감의 끝판왕, 란타나예요, 란타나. 칠변화라고 또 하죠. 꽃이 어떻게 사이사이로 이렇게 다 피나. 참 신통하네. 포도 안 봐라. 그러니까. 포도 엄청 달리는데 밖에서도 다 보이더라. 밖에도 내가 좀 나뭇잎하고 좀 뜯어서 관리 좀 해놔. 곽꽃 너무 예쁘죠? 뒤에 거는, 올해 피고 미리 피었던 거는 약간 색감이 분홍색으로 변하고, 이제 새것은 약간 진하고 그렇다. 포도 엄청 달리는데 포도에 약좀 쳐야 되겠네. 오늘 안 쳐도 되겠다. 왜? 건강하다. 아이고, 이게, 그래도 한 번은 쳐줘야지. 딱 익어가면서 다 떨어지고, 또비 맞아 봐라. 일단 후두둑 다 떨어지고 있지. 벌레 밥 된다. 지금 또 머루같이 열렸네. 응, 이제 한창 굵어진다. 이제 머루나. 아유, 코스모스야. 머루는 이거 봐라. 머루가 잘자라기는 하다. 응, 차이가 많이 나지? 달렸다. 응. 원래 많이, 원래 열매들이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블루베리 봐라. 얼마나 많이 달렸다. 블루베리도 이거 가더라, 지금. 아이고, 이거는 찐 머루 아닌 것 같다, 이거. 우리 산에 있는 그 머루가 아니고 계량 머루겠지. 아, 이파리가 그죠? 응, 좀 이파리가 차이가 우리가 나긴 옛날에 하네. 그 시골에서 했던 그 머루가 아니라니까. 차이가 좀 틀려. 나겠네. 아이고, 해바라기, 해바라기. 장갑끼고 이제 사과나무 밑에 풀좀 봐봐요. 풀이면 이거 다 날려버리고, 이거 뿌리만 갖다 갖다 해놓으면 심으려고. 나. 뿌리는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 나 오늘 들고 온다는데 또 까먹었네. 얼마나 싱싱하나, 여기. 아이고, 가루통 햇빛, 하나만 받아서 햇빛이 안 나니까 사랑초가. 시들하다. 햇빛이 나야지 사랑초가 방글방글 웃는데. 이 세상에 이렇게 더 피어 올라오는데. 근데 너무 크다. 여 그름이 많아서 그런가.
기생초랍니다. 기생초. 초, 초자가 들어있어요. 꽃, 꽃이도 안 당하는 애 아니야. 꽃화자. 풀자 들어가는 풀이 나는 기생초. 그래도 이쁩니다. 아, 짜글짜글 웃습니다. 아, 짜글짜글. 그러니까 얘들은 심을 만하다니, 루드베키야. 뭐 진짜 작은 해바라기다. 얘 이름을 모르겠는 거야. 전에 길가에 많이 심어놨잖아. 구례 그쪽으로 가면. 그래가 뭐라고 검색했냐면 작고 해바라기처럼 생긴 아이 하니까 루드베키야 나오더. 뭐 두 개 내 먹으라고 남겨놨네. 남의 언니네 가면 엄청 그거 먹지도 않고 새밥인데. 수국 이쁘지요. 너무 여리여리하니 진짜 이쁘다. 아이보리 색깔로. 이렇게 하나 하나 피어간다. 피어가. 저기 좁쌀만한 데가 피어서 이렇게 꽃을 완성하잖아. 아이고, 꽃 핀다고, 야. 엄청 꽃대도 싫어하고, 여기. 씨도 많이 맺히고, 씨를 그냥 겨드랑이마다 다 품었네. 아유, 토마토가. 색감도 이쁘고, 반질반질하니, 그냥. 집에서 쌍난 감자. 아유, 어머, 여기 감자에 벌레 엄청 달렸는데. 아니 벌레 뭐 이상한 뭐 노린재 같은 거 엄청 달렸는데 약 쳐야 되겠다. 그리고 감자 이렇게 한꺼번에 심어놨나 여기다가. 아니, 엄청 컸다 진짜. 이걸 감자 한가마 캐겠나. 아이고 이 색감 예쁘다. 요즘 예전 옛날에 노루오줌은 색감도 안 예뻤는데. 색감 참 예쁘네. 필수로 장미 키 큰 거 바람이야. 아유 페추니아가 그냥 한 입을 합니다. 저 땅에 났는 거 저거 꺾꺼지 좀 해놨다. 사피니아. 안 그래도 저 색감이 제일 예쁘다. 어. 다 잘라가지고 화분 하나 만들어놔. 클리마티스 이 색감이 은은하니 너무 예쁘다. 얘가 한 쨍한 거보다 얘가 예쁘다니까. 아니 원래 유난히 요난 거 저쪽에 작년에 거는 엄청 쨍했잖아. 근데 얘는 이렇게 요난해. 요런 색감 별로 없는데 독특하고 예쁘다. 시방 튼실한 시방. 로벨리아 예쁩니다. 어머나 남의 밭에 고추가 주렁주렁. 어머 고추가 주렁주렁 많이 달렸어요. 고추 농사 엄청 잘 지으셨네. 오 세상에 이 꽃 아래 이 꽃들 좀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아래 꽃이 이렇게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세상에 꽃 아래에 또 이렇게 안 핀 꽃들이 이렇게 많네요. 제가 그냥 싹둑 잘라버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꽃 아래에 안 핀 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위에 거 잘라버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래에 또 이렇게 자라 나오는 꽃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내가 싹둑 잘라버리려다가 미안해서 그냥 못 자르겠네요. 보세요. 위에 꽃 핀 자리 제가 자른 자리 있죠. 밑에 이렇게 꽃이 많이 또 올라오고 있다니까요. 신기해요. 신기해. 너무 신기하죠.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